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도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미스테리 뭐 앞으로 뭐 할지 그런 건 안 물어보기로 하셨으니까 예, 그 뭐 묻지 마시고요. 예. 어, 자. 색도 돼지야 빨리 한입 야무지게 추룩해줘. 서비스로 받은 이 알만두 예. 요거는 방금 그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한입 먹고 눈 뒤집어 까는 거 아니죠? 한미 하나 불러갈게요. 시발 지도 편하게 웃고 싶고 같이 놀고 싶은데 바로 그러기엔 뻘쭘하니까 쭈뼛대는 것과야 뒷방맹이 세리고 싶네 키우키. 그 이거 너 먹어라. 줌맛찌개는 뭐예요? 예? 줌맛찌개도 아니고 그 리뷰 이벤트인데 지읍됐다 싶으면 먹어. 다음부터는 인방계를 개념들 먹어. 아니 드세요 안 먹어도 되죠. 아니 먹어. 아 드세요. 아 먹어. 한 입도 안 먹었잖아. 먹다 남은 거 남겨주는 것도 아니고. 아 먹었어요. 아 유튜브 시청자들이 뭐라고 한다고. 예. 먹을 거 안 주면. 잘 먹겠습니다. 예. 어. 뭘 하지 마세요. 이거 뭐 침 튀긴 것도 아니고 깨끗해요. 침 튀겼어요 지금. 깨끗해요. 네. 예 깨끗한 거 먹으세요. 예. 리뷰는 넘어가. 예. 야, 보니까 리뷰. 이거 그 밥이랑 꼬막이랑 육회랑 이렇게 있어요. 예, 이렇게 있으면 네 등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무슨 피자 마냥. 예, 이거는 뭐 비벼서 먹을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알맞게 이렇게 쌓아서 먹어라. 뭐 이런 말 아니겠어요? 새벽 3시에 처먹는 건 아침인가요 야식인가요? 그거 먹고 잠들면 다음날 눈 못 뜰 수도 있겠다. 저한테 지금은 오후 1시쯤이에요 저한테는 딱 지금 점심시간이에요. 줄 생각은 없는 예. 거냐? 랄프는 사료 주듯이 맨두나 처먹어? 예? 자 요거 35,000원짜리인데요 일단 꼬막 한번 얹어서 계란도 살짝 찢어가지고 넣어서 돌아가지고 주눅 든 거 보소 캬캬캬 키읔키읔키읔 먹어볼게요. 예. 이색이 이거 이런 개색이 이야 맛있다 이색이 너 참 맛있어요 헨. 자 요거 이렇게 얹어갖고 요것도 있어요 어. 육회도 푸짐하게 먹네 어우야 한 끼 뒤진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우키 접시를 봐라 애초에 접시부터가 비벼먹었다간 밥알 다 튀어나오고 질창날 밥이다. 맞아요 이건 이렇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비벼먹는 거야 이미 치인 색이야 이름이 비빔밥인데 나대지 말고 비벼먹어라. 이미 저기 비벼져 있어 근데 이제 건더긴 하식 뽀도해? 줘 리액션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식게이마냥 따로 먹지 말고 다 습가서 먹자. 에이 그렇게 먹는 거 아닌 거 같은데요 보니까 형 나도 알만두 줘 싫다고? 알았어 그렇게 먹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개쫄아서 예. 진지 빨다가 한입 먹고 눈깔 뒤집으면 레전드. 안녕하세요 배민 고객센터입니다. 리뷰 먹기 721건 신고 누적 알려드립니다. 흐에흥흐흥흥. 요즘 2월 불영상 쭉 보는데 두 달 만에 싹바가지 없어진 모습 확 티나서 개웃깁니다 형님 기웃기웃. 벌교지갈교갈교 허벌허벌고 어 오태죠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존나 맛있쥬? 눈깔 뒤집고 싶쥬? 눈치 존나 보이쥬? 눈 뒤집는 리액션 어디갔노?
눈 안 뒤집으시면 먹방 풀 영상 비추 눌러드릴게요. 맛있네요. 참지마 윤군 소리쳐봐. 진짜 맛있네요. 예.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다. 예, 오늘 좀 진지하게 좀 먹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개걸스럽게 먹어줘. 계란 후라이도 올려서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봉인 풀어. 지 발로마 잘 지지가 않잖아. 오, 이 맛은 눈깔 허벌나게 뒤집고 싶은 맛이네요. 여러분 허파읏. 꺼 기역 기역 기역. 오호 오호 흔. 형이 언제 진지하게 안 먹은 적 있어? 있다고요? 이렇게 구라치네. 아이코 싸구렸다. 어우야 이거 괜찮다. 자라야 갈비알 바닥이 부족하다.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저는 36살입니다. 맛있네요. 코에 이엔 좋은 나 키가 나고 싶네. 이야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육회에다가 꼬막에다가 해가지고 이야 35,000원 좀 솔직히 선 넘은 것 같긴 한데 한 번씩은 먹을만 할 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많이 남겨달래요.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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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맛있는데 안 그런 척 눈깔 안 뒤집고 싶은 척 존나 귀엽네. 맛있네. 근데 이거는 애초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요. 굳이 뭐 이렇게 막 섞어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이게 넓게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꼬막이 비싸요? 꼬막은 호텔 보면 좀 하등 생물 아니에요? 바다에서? 예? 손이 많이 가서 그런가? 응? 꼬막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가까이 돼서 예. 한 입만 줘봐. 너 혼자 처먹지 말고. 너무나도 그 흔하잖아요. 얘네들이. 예. 꼬막은 하등 생물 아니에요? 아우 귀여워. 발에 치이는 게 꼬막일 텐데 바다에서 너 그죠? 응? 니은 칠세겹 니가 직접 벌교 가서 꺼래. 나를 굴면서 캐봐봐. 얼마나 빡센가. 너 다음날 죽어있어. 맛있으면 장땡이 진원 하던 드립이야. 동땡이려나. 개뻘나서 니가 꼬막 해봐. 더 드릴까요 공감? 혹시 받으시면 숫따라 그대로 구매 가능할까요? 지금 꼬막 팔고 정당하게 돌보시는 분들 비하하시는 건가요? 눈 모으면서 먹어줘. 이런 개새끼 이런 개새끼 이러면서 먹어주라고. 진짜 이 새끼는 성욕보다 지극이 위인 것 같다. 이응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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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응지읍. 꼬막 존나 맛있겠다. 순천 가서 꼬막 정식 콩그릇 야무지게 하고 싶다. 맛있네. 매콤하니? 야 이 새끼야 너 안경 벗어봐. 아우 다리 걸렸어. 제가 주머니 사정이 좀 넉넉지 못해가지고 꼬막 비빔밥이 잠깐 꼬막 소면은 못 시켰거든요. 꼬막 소면까지 시켰으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돈 열심히 벌어서 숨 좀 쉬면서 먹어라. 그러니까 사내가 나중에는 한 끼 5만 원을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긴 한데 35,000원이 맞나 싶기도 약간 갸우뚱거려지기도 하네요. 맛은 있어요. 저거 이름이 뭐야? 나도 시켜먹게. 대왕 꼬막 육회비빔밥이래요. 요품 많이 땡겼잖아. 왜 주머니가 가벼워? 이거 근데 계란 노른자 좀 구해와라. 응? 진지하게 코트랑 계란 노른자 좀 구해와. 가고 싶다. 존나 꼴리네 하. 노른자 가봐요. 아 네가 넣은 거야? 예. 아 너가 넣은 거야? 예. 그 노른자 알끈 제거해가지고 와. 몇 개 갖고 다섯 개 갖고 갈까요? 아이 뭐한 짓이야. 두 개면 돼. 오바라니 쟤는? 네 새끼 지금 행복해서 발꼬락 꼼지락 쌍지우 꼼지락이 떨고 있다. 아유 자꾸 살이 걸려 죄송합니다. 가성비를 생각해보면 얘가 맞나? 35,000원이면은 족발 앞자리 앞 저 앞다리살 중짜 정도는 될 텐데 그죠? 가성비를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기도 하고 근데 재료가 훌륭하니까 맛깔나게 잘 쳐먹네. 글쎄요 뭐 가성비로는 솔직하게 뭐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라면은요 제가 지금 솔직히 청라에 있어서 뭐 시킬 때가 그렇게 많이 없고 메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럽게 비싼 데만 이렇게 장사 오래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물론 퀄리티가 보장이 돼 있겠지만 저라면 35,000원이면은 여러 가지를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배달비 뭐 4,000원이라고 치고 국밥 하나 순대국밥 하나에다가 떡볶이, 순대, 튀김 이것만 해도 14,600원 15,600원 거기다가 국밥 9,000원 배달비 포함해갖고 뭐 저기 해서 막 3,4,000원 그러면은 그래도 남는 돈인데 이거는 사실 조금 고급 요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글쎄요 꼬막이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네요. 장어덮밥 특으로 먹을 수 있다. 꼬막에 대한 미스테리가 좀 있네. 꼬막은 사실 그렇잖아. 어,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28,000원이면 먹을만한데 좀 비싸다. 35,000원이면 국밥이 몇 그릇이냐?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아 시킨 말이 없네 갑자기. 먹으면서 약간의 어떤 아 이거 잘못 시킨 것 같은데 아까 시킬 때도 그랬거든요. 시킬까 말까 어 아닌 것 같은데 야 시켰니? 그러니까 얘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 먹자 그래 먹는 건데 알게 많이 하네. 돈이 기구만 하고 먹어라. 먹방 이거 하고 끝내야지. 뭐? 미스테리? 꼬막 미스테리 응? 너무 좋아. 날구야 화물 야무지게 한 마리 시켜봐라. 치킨 무는 넣어줄게.
노른자 두 개? 알끈 제거했어? 예. 아 정말 제대로 제거 안 됩니다. 야무지구나. 직접 오질나게 하네 개돼지 새끼. 이렇게 해서 싹 빼면 얇은 제거가 된다. 자, 두 개. 남은 거 잘아주고 시킨 새로 시키자. 싹. 네. 이거지. 그 참기름을 좀 뿌려놨어요. 아 여기다 참기름까지? 아, 크리미하네 크리미해. 이거지. 좀 많이 물은 물른 예, 약간 묽은 예. 뒤에 꼬막 뭉탱이로 있거든요. 꼬막 반 밥반이에요. 예. 이거 한 입에 넣으면은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맛있겠죠? 바로 먹어 볼게요. 아이고 뭐야. 이사코 먹을 줄 아노? 야. 야 진짜 먹을 거 앞에선 백종원 아저씨 멘티로 존나 과학적이고 대가리 좋아보이네 개쩐다. 기가 막히네요. 어우 비비니까 비주얼 좋아 꿀이긴 하네. 고급 비빔밥이네 고급. 근데 머리는 무슨 스타일인 거예요? 세포 조직까지 개폐고 싶게. 경기 일으키는 게 제 여자친구랑 똑같네요. 치킨도 먹어줄 거죠? 아 근데 또 이게 3인분이야 맞죠? 제발요 먹어 줘. 나 지금 오겹살 돼지고기 벤치 세트 15,000원에 시켜먹는데. 한미운방? 그게 뭐죠? 여기는 꼬막 6회 코트 3팟인데요 히읗. 네 코트는 진짜 밥 잘 차리는 여자 만나야겠다. 너무 잘 처먹다 못해 밥 안 해주면 밥상 뜯어먹을 새끼야. 그건 아니고요. 요리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이 잘 통해야 된다고 해 말. 적당히 처먹어. 이 새끼야 포만 다 모아서 9시까지 어떻게 버티게. 그게 첫 번째고요. 돼지들 특징 먹고 있으면서 다른 거 먹을 걸 후회함. 치킨 시켰으면 꼬막 비빔밥 시킬 걸. 그 다음은 이제 저를 아주 잘 배려해 줄 수 있는. 제가 팔팔 끓는 냄비라면 저를 이제 잘 뚜껑을 닫아줄 수 있는. 조선시대 뚜껑 같은 여자. 안 믿었는데 너 보면 믿긴다. 뚜껑으로 쳐맞을래? 야, 궁합은 좋네. 비싸긴 해도 궁합은 좋아. 고추 엄청 많이 썰어넣고 부추에다가 이렇게 각종 야채에다 해가지고 맛있네요. 예, 한국이 딱 좋아하는 그런 짭짤한 이건 매콤하고 간장 비빔밥이죠. 가격은 좀 내가 봐도 문제가 좀 있다. 근데 꼬막이 질겅질겅 거리는 것도 없고 해감을 잘하긴 했네요. 손이 많이 가긴 해요 얘가. 뻘을 머금고 있어갖고 물에다 담갖고 얘네들이 뻘을 다 토해내게끔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입 안 벌린 애들 있거든요. 맛가버린 새끼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뭐가 씹힌 적이 없으니까 아주 잘 발라냈단 얘기예요.
알이 큰 애들이 좀 더 질겅질겅 거리는 게 좀 있어요. 근데 완전 좀 조그만 좀 꼬막 예, 엄지손톱만한 그런 애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하나도 그런 저 질겅질겅 거리는 건 없네요. 예. 근데 꼬막은 원래 반찬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꼬막은 딱 데치자마자 그 먹는 그 꼬막이 진짜 맛있긴 해요. 엄마나 할머니가 이렇게 막 무치고 있으면 옆에서 하나씩 주워 먹는. 예. 근데 저희 엄마는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추억도 없고. 예. 우리 엄마 시장에서 사오죠. 꼬막 먹고 싶다 그러면 손 많이 가는 거 귀찮으니까. 아 맛있네요. 근데 맞아, 껍질 까놓고 식혀놓잖아. 간장에다가 뭐 식용유, 아 저 식용유래 참기름이나 뭐다 깨다 해가지고 이제 버무려가지고 락앤락 반찬통에 딱 꽉 채워 놔두면은 냉장고 딱 열었을 때 흐뭇해지죠. 씩 웃게 되죠. 또 꺼내가지고 계속 먹다 보면은 집에 같이 사는 형제가 있다 혹은 뭐 그러면은 꼬막 다 먹었냐고, 야 너 꼬막 다 쳐먹었냐고. 아니 짜자 짜. 좀 짜긴 하네요. 꼬막 캐는 거 빼고 시장에서 사서 해감하고 양념 묻히고 요리하는 데만 4인분 기준 최소 3시간 이상이다. 그치 손이 많이 가긴 해. 근데 입맛 식감이 좋긴 해. 맞죠? 꼬막 다 먹어버렸다. 아이 통조림 꼬막 그 꼬막이니 통조림으로 그래도 좀 쳐줄만한 거는 골뱅이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야 그 고등어도 통조림으로 먹어봐라. 뼈 다 씹히고 뭐 먹기가 간편하겠지만 고등어 그 특유의 그 고등어 가지고 있는 그 어? 함축적인 그 오메가3의 맛이 나니? 안 나지? 꽁치 통조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찌개 끓이는 그런 거는 하수 음식이야. 통조림은 쓰면 안 되지. 오늘 먹방 불영상. 그나마 통조림으로 저 뭐야 뭐 괜찮은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뭐 그 부대찌개 먹을 때 그 콩 그런 거는 이제 통조림 써야죠. 빨간 그 콩 있잖아. 부대찌개에서 한번 먹으면 되게 맛있는 거 식감 살려주는 거.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 빈. 예. 뭐 그 정도. 아니면 이제 혹은 그 저 뭐냐 옥수수 이런 거 옥수수 알 같은 거. 야 이봐라. 아 배부르 못 먹겠다.
아우 배불러. 이거 버려야죠. 자라 밥 주려고 모아둔 줄 알았는데 한 숟가락에 날라가 버리네. 아. 오늘 소식하네. 왜 이렇게 많이 남김? 이제 알프죠. 동영상 보는 새끼들 벌주게. 유튜브 구독자분들 벌 준다고? 이거 랄프야 일로 와봐 한입 먹어봐 하면은 그거 보면서 얼마나 댓글창에서 투기장이 생기겠어요. 예. 이것만 먹고도 배부르다고요? 원래 두 배는 드시잖아요? 왜요? 왜요? 아우 잘 먹었다. 아우 35,000원 뱃속으로 들어가 버렸네. 진짜 저런 고급 음식 먹는 것도 복이다. 지은 이은 부럽다. 여긴 하나 있던 한인마트도 날라갔는데 시벌거. 궁상 좀 적당히 좀 떠세요. 내가 뭐 킹크랩 먹었습니까? 아 정말 부럽다. 난 매일 김치에 밥에다가 김에다 먹는데. 아휴 좀 적당히 좀 그 궁상 좀 떱시다. 맛있는 거 뭐 아 이 정도는 아, 여러분들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어? 아 이게 뭐 고급 음식이야. 가끔씩 먹을 만한 그냥 그런 거지. 안 그래요? 그냥 부럽다는데 어? 졸라게 꼽주시네. 인성 잘 봤습니다. 아니 진지하게 형 요즘 왜 이렇게 소식해? 마음 아프게. 진짜 그거 먹고 배부른 거 싫어야? 왜 접이야 하시죠? 네? 예? 어우 잘 먹었다. 이거는 좀 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김성은이 따로 없네. 동화자 하죠. 사줘. 지이빠라 사주라고. 어우 잘 먹었다. 뭐? 콜라. 콜라? 예. 콜라 어디서 났니? 콜라 딸려왔어요. 아 딸려왔어? 어 그건 괜찮네. 끓이는데 늦는다고. 어? 떼주신 것 같아요. 아우 잘 먹었다. 됐다. 이세우기 한 끼 처먹는 거 아프리카 어린이들 나눠주면 수십 명은 살릴 듯. 아유 뭐 얼마나 내가 많이 먹었다 그럽니까? 예? 자 아무튼 예 아, 정말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싼 배 딱 피고 예 가도록 할게요. 왜 배부르다고 구라치세요? 진짜 배불러요. 근데 이거 3인분은 해봐야 내가 봤을 때 그 2인분이야 이거는. 잠깐 쉬면서 예 동물농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토는 언제 먹는 건데요?
아 이거 따라하는 거야? 아우 귀여워. 햄스터가 참 멍청하대요. 어우 귀여워. 뭘 보고 놀란 거야? 뭔 소리냐? 바람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야? 와 진짜 뭐야 조금 전화한 일이에요. 뭐 광풍주의보냐? 뭐 이렇게 아, 오늘 비 와요? 얘 보더콜리죠? 에이 이거 뭐 롯데마트에서 계란 삶은 샀는데 예. 그 계란 파는 거에서 이렇게 그 잘 보관하면은 이 닭이 나올 수도 있나요? 닭이래. 병아리 때부터 하고 키운 거 같은데? 말이 돼? 애초에 계란 상태에서 애들이 죽었을 거 아니야. 아니 유통과정에서 얘네들 막 따뜻하게 보관하고 오고 그러진 않잖아. 얘는 진짜 천운인거지. 싱글벙글 포켓몬 마스터. 뭐야 이게? 아 소가 달라들라 그러니까 강아지가 저 그거 하는 거네. 똑똑하네. 뒷발질 한대면은 갈 텐데 호기롭네 강아지가. 저 뭐야 그 외국 바이크 타는 그 영상 있는데 바이크 타고 있는데 옆에서 곰 존나 쫓아오는데 얘네들 달리기 존나 빨라요. 얘네들이 엄청 그 저 둔하고 느릴 것 같잖아. 그렇지 않아요. 엄청 빨라 달리기가. 피자 먹으려고 쫓아왔네. 아우 귀여워. 아 호랑이였나? 어 그리고 곰 만났을 때 그 대처법이 죽은 척하면 된다 그러잖아. 아니래. 곰 만났을 때는 그냥 줄행랑 치는 게 맞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면 돼요. 나무 위에 올라갔더니 곰이 나무까지 타. 예,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상책이고 죽은 척하면 그대로 뜯어먹혀요. 예, 그 영화 저거처럼. 아, 얘네도 너무 귀여워. 펭귄도 근데. 되게 이렇게 보면 귀엽고 그러잖아. 근데 얘 털 존나 빠지고 그 저 아쿠아리움에서 내가 봤거든요. 펭귄을 펭귄 이렇게 막 다니는 거 물이 존나 더럽더라고. 얘네들은 뭐 조류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뭐 포유류야 뭐야? 조류 맞죠? 냄새 비린내 존나 나게 생겼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포유류야? 아니 뭐 얘네들 근데 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알에서 나오지 않나? 알에서 나오니까 얘네들은 조류지. 조류야. 알 낳잖아. 얘네도 어떻게 보면 생긴 게 진짜 그 육지에서 걸어다니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나 싶은데 물 속에서는 날래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물범이나 이런 애들이 좀 잡아먹고 막 그러는데 아이 귀여워. 자 다음 콘텐츠 저기 뭐야 약발방 가겠습니다. 약발방 가고 약발방 한 다음에 오늘 방송 6시까지니까 약발방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할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못 드린 거 있는데 그 포맨 2기 나온 거 알아요 여러분들? 포맨 5기인가 4기일 거야. 아, 2기가 아니라 5기 그 처음에 윤민수랑 해 가지고 이제 뭐 J2 이분이랑 해가 J1인가? 예. 이분들 해 가지고 포맨 1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재 있던 포맨. 근데 이제 그 신용재가 탈퇴하면서 포맨이라는 그룹에 이제 새로운 멤버들이 이제 생겼어요. 네.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그 좀 뜻밖의 어떤 J가 들어왔습니다. 음악 작업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잘하면 예 앨범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포맨이랑 같이 해서 예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미리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되고 뭐 이건 뭐 엠바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나오려면 약간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나오고 나면은 그걸로 이제 성지합 상담도 하는 거죠. 괜찮죠? 이딴 게 포맨이냐고. 근데 나도 워낙에 또 포맨 좋아하고 그랬으니까.